Happy birthday, dear Cherry. Happy birthday to you. Yay! 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아시다시피 체리의 돌잔치는 한 달 전이었죠. 하지만 코로나와 독감 때문에 가족과의 모임은 오늘에서야 하게 됐어요. 미국인은 첫 생일에 케이크와 관련된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요. Yeah. Ready? Yeah, she says yeah. Yeah. 바로 아기에게 큰 케이크 조각을 주고 직접 만져보고 부숴보고 먹어보게 하는 거예요. 맛있니, 체리야? 달콤한 케이크 맛이 체리에게는 아주 강하게 느껴질 텐데요. No, she's really devouring it now. Oh, 이제는 아주 큰 조각을 들더니 잘게 부수면서 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미국 문화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체리아에게 좋은 촉감 놀이가 된 것 같네요. 달콤한 맛놀이도 되었고요. She's looking at Graham. Okay. 파티가 끝나자마자 선물로 받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봅니다. 체리를 보니까 생각나네요. 어릴 때는 이래서 생일날이 좋았죠. 장난감 선물이 많이 생기니까. 잘가요. 생일 파티하고 남은 풍선도 제리에게는 아주 좋은 장난감이랍니다. 이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보고 한 살이 지나서 그런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겼어요. 풍선에 집중하는 표정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풍선 안으로 30분 재미있게 놀아주면 그렇게 큰 효도가 따로 없습니다. Cherry focused on playing with the balloons. 한 살이 된 기념으로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있던 수영 수업도 다시 등록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아기 때부터 생존 수영을 시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처음 해보는 수영의 체리는 좀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던져주는 공을 보더니 집중력이 다시 발휘되었어요. 그쪽으로 손을 뻗기도 하고 이미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을 따라 엉겁결에 잠수도 시켜봤답니다. 원래 첫 수업에 잠수는 너무 이르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오히려 제리는 울지도 않았어요. 우리 버스 재미있는지 제 품에 안겨서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기도 했죠. 하지만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는 시간에는 깜짝 놀랐던 걸까? 많이 울었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첫 수업 치고 체리가 굉장히 잘한 거래요. 잘했어? 재밌었어? 스플래시 스플래시 엄청 잘했는데? 스플래시 잘했어. 잘했어 체리야. 다음엔 더 재밌게 수영해보자. 그래, 우선 물 밖에서는 이렇게 걷기 연습부터 잘 해보는 거야. 며칠 전 처음으로 발을 뗀 제리는 그 이후로 계속 마님과 로이 요사의 응원을 받으며 걷기 놀이를 하고 있답니다. Was that like five or six steps? 한번 걷기 놀이를 시작하면 꽤 집중해서 하는데요. 그러다가 왜 작은 마찰이 생겼어요. One, two, three. 어?
sounded a little. Sounded, yeah, like kind of. Like a bad word. Word, yeah, a swear word. Like a swear word. I just said focus. Say it one more time, say it again. 아니, 그 말 좀 욕같이 들려서. Focus. In English, you're saying focus. Like... Focus, focus. Okay. All right, that's okay. Okay. 잘못 들었나 봐. 약간 욕처럼 들렸나 봐. It's... 괜찮아. Yeah, we know many wouldn't say a bad word. No, so. No. It just sounded. It just sounded, yeah, like something else. That's okay. They learn to walk faster. 만인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선 이 상황을 넘어갔어요. 여러분은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이 단어를 한글로 포커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영어로 발할 때도 이렇게 발음하면 원어민 귀에 F-us 심한 역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 고추대 파라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체리가 말도 배울 텐데 마님이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잠투정을 하게 된 체리를 침대에 눕히고 잠깐 숨을 돌릴 때 발음 교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마님아, 있잖아. 좀 할 말이 있어요. 방금 로이 여사님 반응 좀 봤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난. 무슨 말 했는데? 포커스. 다시 말해봐. 포커스. 뭐 왜? 문제인 것 같아. 아니 그, 왜? 그 발음 좀 약간 그것도 콩글리시에서 쓰지. 한국에서 아니, 한국에서는 포커스라고 하는. 포커스. 어 포커스라고 하잖아. 어 포커스. 그래서 앞에 그냥 포 대신에 F. F. 바꿔대는 거 아니야?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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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포커스. 약간 좀 욕처럼 들리거든. 무슨 욕? 그 F 단어 있잖아. 아이 그 여기 그렇게 하려면은 Focus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약간 되게 비슷하게 좀 비슷해 들려서 좀 아 그래서 로이어스님 좀 그렇게 반응하신 거야. 그런 실수 다시 하면 안 되잖아. 야 말 봐봐 F랑 O C U S잖아. 뭐 For C U S니까 Cause Focus 그렇게 간단하잖아. 어떻게 되는데? 무슨 핸드폰 그 폰 핸드폰 하잖아 핸드 핸드폰 하잖아 핸드폰 폰 왜 핸드폰 그건 또 폰이라고 하지 않아 폰 폰 폰 그냥 오 발음 아니야 똑같이 오로 돌리는데? 똑같이 그니까 아니야 아니야 들어봐 포 포 약간 포. 마지막에 그 오오오오 이렇게 하잖아 체리도 이렇게 하잖아 오오오오오오 포 포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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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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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four 예 그러면은 핸드폰 그럼 핸드폰이야 핸드폰 아니 이게 아니 그냥 약간 좀 강조하고 있었어 아. 그거 약간 발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서 핸드폰 phone 핸드폰 근데 핸드 빼야 돼 아무도 그렇게 아, 아무도 핸드폰이라고 하지 않아 cellphone 이거 pointing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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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 phone 그러면은 그러니까 focus은 마찬가지로 그거 그 오 발음 약간 fo라 해야 되는가 fo okay 그냥 강조하고 있어 근데 foe. 그렇게 천천히 안 해도 돼 막 focus 아니고 okay 다시 한번 fo okay 그 두 번째 문제는 아까 한국 뭐 콩글리시처럼 어떻게 말했지 focus cos, cos라고 했지. cos. 어, cos. 영어로는 cos. focus, cos, cos, cos. cos라고 해야 돼. focus. focus. US잖아. us, 난 us. focus. 읽는 대로 말하는 건 없어. 읽는 대로 발음하지 않아. 영어 그래서 엄청 어려운 거. 아, 맞아. 어려워. 그래서 그 두 번째는 cos. cos. focus. focus. focus, focus, cos, focus라고 했잖아. focus. cos 약간 강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강조는 영어로 그 for에서 들어가야 돼. so 아.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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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Okay. yeah, focus. I'm trying to focus, focus, focus. focus. 아하, 그 cos은 약간 완전 약간 약하게 해야 돼. focus 아. 이렇게. 왜냐면은 약간 아까 욕처럼 들리는 이유 막 완전 발음이 똑같지 않아도 약간 그 us 약간 우리란 우리처럼 들려서 내가 진짜 근데 누구한테 yeah. 욕하고 싶으면은 한국식으로
포커스 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한테 욕하는 거야. 그 사람 상대방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게 오해할 거야, 확실히. 웃기다. 그래서 앞으로 포커스 다시 focus on the camera. Focus. 아니, cos 아니야, cos. Focus. Focus on the camera. Focus on the camera. Focus. 아, 훨씬 좋아. Focus. I'm sorry, I wasn't trying to offend you. No, I figured it was something that was just, you know, not. Yeah, I didn't mean to. I didn't know what to say. Yeah, of course you didn't mean to say something bad. So I'm going to focus. Focus on saying it right. Focus, right? How does it sound? Is it better? Oh yeah, yeah. Perfect. Yeah, perfect. Yeah. Right? No, it wouldn't be like focus. You to say anything like that. So, I was just kind of like, all of a sudden like, what? Taken off guard. Yeah. Did Cherry focus today? Cherry is very, what does she focus on? 30 minutes looking at a Korean book. Really? Wow. And just pictures. You learn Korean? Loves, and she turns it upside down. Wow. So she can see better. She's focusing on the camera right now. Really? Are you there? 아, 부끄러워. Okay.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한 레슨 할 계획 없었는데 뭐라고 해야지 약간 좀 끔찍한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실수 하기 전에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매 실수로 여러분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꼭 포커스 그리고 해보세요. 한 번 더 포커스 잘하셨습니다. 영상 끝에 예문 더 추가할 테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지난 영상에서 비늘 하우스에서 구조된 아이들을 소개했잖아요. 다들 지금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가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집에 갈 방법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시애틀로 간다면 꼭 이동봉사를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무료예요. 오늘의 표현, 집중하다. Focus. My name is trying to focus on learning English. My name is trying to focus on learning English. I need you to focus for me. I need you to focus for me. Focus on the camera. Focus on the camera. Make sure you say focus correctly. Make sure you say focus correctly.